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지? 응. 다 됐다. 그럼 그럼. 와. 와. 네모난 눈사람이네. 정말 귀엽다. 그렇지. 그럼 그럼. 이런 눈사람은 처음 봐. 재밌게 생겼네. 우리도 좀 색다른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 그래, 재밌겠다. 좋아. 다들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 크랑 크랑. 어? 와, 크다. 맞아. 우리 눈사람이 제일 클 걸. 얘들아, 우리 눈사람 좀 볼래? 귀엽지 않아? 우와, 머리가 정말 크네. 웃기게 생겼다. 어? 저건 뭐야? 어? 얘는 머리가 농구공이네. 마치지? 스키도 타고 있다고. 우와. 이렇게 생긴 눈사람은 세상이 예쁜일까에? 맞아. 뭐야, 뭐야. 우와, 눈 온다. 바람도 더 세지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래. 눈 그치면 다시 놀자. 그래. 안녕. 다들 춥겠다. 자, 너도, 나는 이렇게. 다 됐다. 이제 따뜻하겠지? 다음 날이 됐어요. 눈이 그치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네요. 그래서 패티는 뽀로로네 집으로 갔어요.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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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크랑! 크랑 안녕! 크랑! 크랑! 거기 안 서! 너 얘들아! 뽀야야! 빼랑! 크랑! 크랑! 너 돌아가! 뽀로로랑 크랑은 안 되겠네. 패티가 이번엔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뭐지? 또 실패야, 에디. 이번엔 거의 성공이었는데 아깝다. 얘들아, 괜찮아? 패티. 괜찮아. 안녕, 패티. 로디, 우리 다시 해보자. 이번에 진짜 될 거야. 정말. 맞다. 근데 무슨 일이야, 패티? 아니야. 그래? 그럼 나중에 봐, 패티. 안녕. 가자. 루피. 어? 안녕.
중이야. 왜? 같이 축구할까 해서. 잠깐만, 이것만 그리고 거의 다 됐어. 그래? 끝내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저러다 해가 질 텐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다음에 놀자. 응? 그래, 그럼. 너희들이라도 같이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패티는 힘없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뭐지 이 밤에? 누가 왔나? 너희들은 안녕 패티. 우와, 눈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우리랑 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 같이 놀러 왔어. 우와, 정말 신난다. 혹시 너희 축구할 줄 알아? 그럼. 어림없지? 패티 받아! 좋았어. 거기서 질 수 없지.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골! 다시 해보자. 좋아. 간다. 패티는 눈사람들과 즐겁게 축구를 하고 놀이터에도 갔어요. 그럼 시작한다. 패티와 눈사람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도 타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패티와 눈사람 친구들은 그렇게 한참을 놀이터에서 놀고 새벽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재밌다. 또 뭐 할까? 패티, 우린 이제 눈사람 마을로 가봐야 해. 정말? 더 놀면 안 돼? 이제 가야 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아쉽다. 잠깐만. 우와! 자, 패티, 이거 받아. 선물이야. 정말 예쁘다. 고마워. 난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이렇게 예쁜 모자랑 장갑을 줬잖아. 고마워, 패티. 뭘?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정말 즐거웠어.
다음 날이 됐어요. 꿈이었나? 아! 눈사람들! 진짜 없잖아? 혹시... 이거... 패티야! 너희 들어왔구나! 축구하러 가자! 어제 못했잖아. 좋아. 놀이터로 가자. 우리가 만든 눈사람들이 안 보이네. 그러네. 다 어디로 도망갔나? 크랑크랑. 빨리 가자. 눈사람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있는 그대로가 멋있어. 화창한 아침입니다. 저기 타요가 보이네요. 어? 비기잖아. 비긴 정말 길다니까. 비! 비기 아니네. 안녕. 안녕. 그런데 넌 처음 보는데? 난 롱이야. 얼마 전에 항구로 이사 왔어. 그렇구나. 난 다요야. 롱, 너는 트레일러가 엄청 길다. 난 큰 화물을 항구로 나르거든. 우와, 이렇게 큰 걸. 넌 정말 힘이 세구나. 뭘. 아, 이따 일 끝나고 놀이터에 올래? 놀이터? 응,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놀 건데 같이 놀면 더 재밌을 거야. 좋아, 꼭 갈게. 이제 헤어져야겠다. 그럼 이따 봐. 응. 안녕하세요. 롱, 어서 와. 됐다. 수고했어, 롱. 고맙습니다. 오늘 일 끝! 그럼 놀이터로 가볼까? 일을 끝낸 롱은 타요와 약속한 놀이터로 갔어요. 이쯤일 텐데... 저기다! 빨리 가보자. 조금 있다 롱이라는 친구가 올 거야. 내 얘기잖아. 롱은 크고 힘도 엄청 세. 진짜 멋있다니까. 정말? 기대된다. 내가 크고 힘이 세서 멋있다고? 롱은 커서 좋겠다. 맞아. 크고 힘도 세고. 얘들아. 롱. 이렇게 작았던 거야? 뭐야, 깜빡 속았었잖아. 얘들아, 그게 아니라. 안 돼! 트레일러를 달고 올 걸. 또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안 되겠어. 그냥 돌아가자. 다음 날, 롱이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롱은 크고 힘도 엄청 세. 진짜 멋있다니까. 내 모습을 봤으면 분명 실망했을 거야. 돌아오길 잘했어. 롱! 타요! 어제 왜 안 왔어? 다 기다렸는데. 미안. 일이 늦게 끝나서. 그럼 오늘은 올 수 있어? 어? 다 널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오늘은... 그래, 트레일러를 달고 가자. 응, 이따 꼭 갈게. 정말? 약속한 거다. 응, 그럼 난 준비할 게 있어서 가볼게. 그래. 타요와 친구들이 롱을 기다리고 있어요. 타요, 오늘은 정말 오는 거 맞아? 또 안 오는 거 아니지? 아니야, 분명히 온다고 했어. 타요! 안녕. 우와! 나 이렇게 큰 차는 처음 봐. 정말?
정말 크다. 거봐, 맞지? 역시 트레일러를 달고 오길 잘했어. 자, 그럼 시작한다. 하나, 둘. 롱, 뭐해? 얼른 숨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로기님 나가신다. 어? 롱? 찾았다. 뭐야, 너무 쉽잖아. 잘 숨어야지. 숨기가 어려워서. 어? 어디에 숨지? 하! 저기가 좋겠다. 건널 수가 없네. 근데 다른 애들은 어디 있지? 같이 찾아보자. 찾았다! 네? 여기도 아니네. 없어, 없어. 아무데도 없잖아. 이제 못 찾겠어. 빨리 나와. 뭐야? 다들 어디 있었어? 롱이 트레일러 뒤에 숨어 있었지. 아주 숨기 좋던걸. 롱이 커서 다 숨을 수 있었어. 내 뒤에. 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다니. 그럼 이제 미끄럼틀 탈까? 야호! 난 구경하는 게 좋아. 아, 그래? 이것만 없으면 같이 놀 수 있는데. 그만 돌아가야겠다. 야호! 어째 빠르지? 나보다 느릴걸? 야호! 이번엔 내 차례다! 인사는 나중에 해야겠네. 어? 롱이 가는데? 뭐? 갑자기 왜 그러지? 꼬마 버스 타요! 어제 하루 종일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더니 피곤하네.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려면 트레일러를 달아야겠지? 여기 맞아? 내가 들었는데. 이 목소리. 분명 여기라고 했어. 어딨지? 타요랑 애들이잖아. 어쩌지? 이 모습을 보면 안 되는데. 롱이 화난 건 아니겠지? 그러게. 어제 그렇게 가버려서. 롱? 롱을 본 것 같아. 정말? 어디 어디? 분명히 봤는데. 우리 흩어져서 롱을 찾아보자. 안 되겠어. 빨리 숨자. 어디 있니? 내가 찾아주겠어. 롱! 롱!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어떡하지? 이젠 또 숨을 데가 없어. 저기다!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커서 금방 보일 텐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둘러보자. 롱? 롱! 롱 맞지? 아니, 나는...
들키면 안 되는데 어떡해. 롱? 와? 롱이 작아졌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롱이 이렇게 작았다니. 미안해. 널 속이려던 건 아니고 실망시키고 싶지. 대단해, 롱! 롱! 난 몸이 커서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큰데 그 큰 화물도 다 옮기고. 드럼통을 막을 땐 얼마나 용감했다고. 롱,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아니야, 그건 다 나 때문에. 아니, 정말 멋져요. 내가 작아서 실망하지 않았어? 실망이라니. 지금 모습이면 미끄럼도 탈 수 있겠는데. 숨바꼭질 할 때 더 잘 숨을 수도 있고. 롱과 친해지고 싶어. 그럼 나도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그럼 오늘도 같이 놀까? 좋아. 자, 놀이터로 출발. 롱! 대체 어디 숨었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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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나와! 야호! 뭐야? 어디 숨어 있었어? 롱은 숨바꼭질도 잘하고. 이건 불공평해. 그럼 이번에는 내가 술래할게. 하나, 둘, 셋, 넷. 롱은 이제 친구들을 피하지 않게 됐어요. 당당한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루피와 조가비.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닷가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집에 갈까? 응, 그러자. 안녕. 크랑, 크랑. 안녕. 안녕. 패티야. 어? 너희 집에 가서 좀 더 놀아도 돼? 그럼. 고마워. 우리 같이 동화책 볼까? 응, 좋아. 이건 여기 두는 게 좋겠다. 잠깐만. 예쁘다. 루피. 토끼는 거북이가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잠만 잤어요. 일어나, 거북이가 이기겠어. 그렇지. 보고 있어. 루피와 패티가 이번엔 블록 쌓기를 하고 있어요.
뷰티 어때? 이거 멋지지? 어? 아까부터 뭘 보는 거지? 루피는 조가비가 정말 좋은가 보네. 즐겁게 놀다 보니 어느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루피야 잘 가. 응, 안녕. 패티. 왜? 나 내일 또 와도 돼? 그럼. 고마워. 내일 봐. 응, 잘 가. 루피가 조가비를 좋아했는데. 아! 루피는 일어나자마자 패티네 집으로 갔어요. 패티야! 집에 없네? 조가비를 보러 왔는데. 응? 아, 저기 넣어놨나 보다. 고마워, 로디. 에디야! 루피? 마침 집에 있었구나. 안녕, 루피. 무슨 일이야? 부서진 게 있는데 혹시 붙일 수 있을까? 부서진 거? 기다려봐. 뭐든지 붙이는 만능 접착제가 어디 있을 거야. 자. 와, 역시 에디야. 찾았다. 사용법을 알려줄게. 아, 이게 좋겠다. 이렇게 붙일 물건에다 대고 이걸 당기기만 하면. 어? 왜 안 나오지? 이상하다. 이게 뭐야? 어떡해? 접착제였지. 어떻게 안 떨어져? 내가 떼어줄게. 그럼 내가 이쪽을 당길게. 그래. 더 세게 당겨봐. 알았어. 야! 얘들아, 괜찮아? 이쪽 손은 떨어졌어. 근데 로디, 발 좀 치워줄래? 붙어서 안 떨어져. 뭐? 루피, 이건 고장나서 못 빌려주겠다. 어떡하지? 여기 분명 비슷한 게 있을 거야. 어? 저건 찾았다. 빠라락 빠라락. 어? 빠라라라라. 아니었네. 빠라라라라. 어? 왜 저러지? 저리 가! 이런데 잡히겠어? 그래, 저기야.
패티한테 솔직히 말하고 사과해야겠지. 조갑이를 부수다니 정말 실망이야, 루피. 어떻게 말하지? 루피야! 어? 루피! 잠깐만! 패티! 미안해! 어? 루피! 잠깐만! 루피야! 루피! 괜찮아? 패티, 미안해. 뭐가? 나 때문에 조가비가 부서졌어. 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상자를 떨어뜨렸는데 부서졌어. 아,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일부러 나눠놓은 거야. 응? 뭐? 무슨 소리야? 너랑 함께 가지려고 나눠놓은 거야. 그럼 내가 부순 게 아니야? 응. 이건 루피 네 거. 그리고 이건 내 거. 하나씩 나눠 갖자. 패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뭘. 패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뭔데? 짜잔! 우와! 어때? 정말 예뻐!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우리 똑같이 걸고 다니자! 좋아! 어때? 잘 어울린다! 고마워! 너도 어서 해봐! 응? 우와, 루피 덕분에 우정 목걸이가 생겼네. 패티 덕분이지. 친구들이 부러워하겠다. 그러게. 루피와 패티의 우정이 조가비보다도 더 아름답네요. 놀이터가 없어졌어요.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숨을 걸 그랬어. 둘 다 이렇게 금방 들키다니. 그러니까 잘 숨었어야지. 그래도 로기는 찾기 힘들걸? 과연 그럴까? 없네. 로기! 여기도 없고. 내가 만약 로기라면 숨을 만한 데가. 아, 그래! 로기! 찾았지롱.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절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다요, 로기가 거기 숨은 걸 어떻게 알았어? 어디든 숨어보라고. 난 너희가 어디에 있든 다 찾아낼 자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미끄럼틀 탈까? 응. 야호! 방금 소리는 뭐지? 신나다! 가니, 왜 그래? 아까... 얘들아, 둘이 동시에 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이번엔 우리 넷이 다 같이 타는 거 어때? 뭐야? 재밌겠다! 좋아! 안 돼! 아니, 왜? 사실 아까 미끄럼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에이, 확실해, 가니?
설마 그럴 리가. 뭐 멀쩡하기만 하구만. 그렇게 무서우면 타지 말든가. 뭐? 난 안 무섭거든. 와, 잠깐. 얘들아, 같이 가. 얘들아, 아무래도. 그럼 출발. 야호! 아니, 괜찮다고. 거봐, 아무 일도 없잖아. 뭐야?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제 어쩐다? 많이 망가진 건 아니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얘들아, 당분간 놀이터에서는 못 놀겠어. 네? 붙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어떡해? 아까 그만 탔어야 했는데. 넷이 한꺼번에 타지만 않았어도. 로기 때문이야. 뭐라고? 너희도 다 같이 탔으면서. 그건 네가 괜찮을 거라고 해서. 난 위험할 거라고 했거든. 로기,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너희 정말. 이제 어디서 놀지? 다 나 때문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 정말 치사해. 다들 내 탓만 하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냐고.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파이어버드가. 어? 내가 망가뜨렸어. 그랬구나. 어떡하지?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접착제를 사왔어. 이게 뭔데요? 자, 이걸 바르고 이렇게 붙이면 어때? 고쳐졌지? 우와, 정말이다! 그렇다면 나도 접착제만 있으면 미끄럼틀을 고칠 수 있는 건가? 좋아! 이 로기님이 반드시 고쳐주겠어! 꼬마 버스 타요! 네? 네? 놀이터를 철거한다고요? 그럼 앞으로 어디서 놀아요? 아이, 걱정하지 마. 새로 만들 거야. 새로요? 새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어. 낡은 놀이터는 헐리고 완전히 새로운 놀이터가 너희에게 생긴다는 거야. 와! 새 놀이터라니! 최고예요! 그런데 로기는 아직 안 들어왔니? 아, 그게 곧 오겠죠. 새 놀이터 소식은 저희가 전해줄게요. 그래, 로기도 좋아하겠지? 네! 내 탓이라고? 곧 다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다들 수고했어. 어? 역시 철거 작업은 힘들다니까. 피곤해. 중장비들이 놀이터엔 왜 왔지? 설마 놀이터를 고치나? 놀이터는 내가 고칠 건데. 응? 어? 어떻게 된 거야? 놀이터가 없어졌어! 말도 안 돼! 어떡해! 그럼 혹시... 역시 철거 작업은 힘들다니까. 철거? 놀이터가 철거됐다고? 믿을 수 없어! 이게 다 뭐야? 접착제가 왜 안 떨어져?
로기가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네. 이렇게 늦게까지 어떻게 된 거지? 너희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금방 돌아올 줄 알고. 아, 어딜 간 거야? 하나 언니. 어?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하트! 마침 잘 왔어. 혹시 오늘 로기 못 봤니? 로기요? 아, 아까 낮에 만났어요. 접착제를 많이 파는 곳을 묻던데요. 접착제? 네, 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다고. 접착제라고? 접착제로 뭘 하려고?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마냥 로기라면... 설마... 그거야! 하나 누나, 어? 저 로기가 있는 곳을 알 것 같아요. 어? 같이 가요! 아, 얘들아, 어디 가? 로기 롱이, 롱이 롱이, 성공한 지구마마 로기 로기, 로기 로기. 우리의 놀이터가, 우리의 추억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처음 보는 건물이야. 우와!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놀다 갈까? 그래!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놀이터가... 로기? 응? 뭐? 로기라고? 아, 시원해. 이제 좀 괜찮니? 네. 타요가 못 찾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타요, 로기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그랬잖아. 난 너희가 어디에 있든 다 찾아낼 자신이 있다고. 뭐? 로기, 미안해. 우리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미끄럼틀은 다 같이 탄 건데.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나 때문에 소중한 놀이터가 없어져 버렸잖아. 뭐? 아, 걱정 마. 새 놀이터에서 더 재밌게 놀면 되지. 놀이터가 없는데 어디서... 뭐? 새 놀이터? 놀이터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로기. 네? 정말이야? 응, 거기에 새 놀이터가 생길 거래. 응, 정말? 그러니까 놀이터에 대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모두 알려줘. 네! 우와하하! 어, 잠깐! 그럼 이거 어? 다 내 덕분 아니야? 뭐? 내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새 놀이터가 생기는 거잖아. 다들 나한테 고마워라고. 뭐라고? 로기 너! 꼬마 버스들 간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새 놀이터는 어떤 모습인지 기대되네요. 빵이 너무 좋아요! 다 됐다! 꼬로로와 크롱이 맛있는 빵을 만들었네요. 고소한 빵 냄새! 크롱크롱! 어디? 우와, 맛있다! 크롱! 크롱크롱! 크롱! 나머지는 내일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크롱크롱. 크롱크롱. 크롱, 빵은 친구들이랑 나눠 먹기로 했는데.
크렁은 매일 빵을 먹는 상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빠야야.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크렁의 손이 닿자 칫솔과 치약도 빵으로 변했어요. 크렁. 손만 대면 뭐든지 빵으로 변하자 크렁은 신이 났어요.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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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뭐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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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뭐? 크롱이 농구공을 빵으로 만들었다고? 말도 안 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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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어떻게 된 거지? 크롱이 만지면 다 빵이 되나 봐. 크랑 크랑. 어디? 우와, 정말 맛있다! 나도 먹어볼래. 나도. 우와, 맛있다! 크롱, 다른 것도 빵으로 만들어봐.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우와! 맛있어. 대단하다. 크랑 크랑. 그럼 이것도 될까? 구름을 빵으로 만들자고? 안 될 것 같은데. 크롱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크롱? 나디. 크랑 크랑. 응, 올려줄게. 조심해. 크랑 크랑. 자, 다 왔어. 크랑 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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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우와, 구름이 빵이 됐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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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어? 근데 빵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어? 구름이 떨어지고 있어. 크랑 크랑. 다행이다. 크랑 크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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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와, 재밌겠다. 크랑. 자. 로디 고마워. 뭘? 와, 재밌다. 나도 해볼게. 야! 우유 맛이 나. 사르르 녹는다. 크롱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 친구들은 놀이터로 놀러 왔어요. 그럼 이제 네 차례야. 크랑 크랑 크랑. 내가 밀어줄게. 크랑 크랑. 그네 줄이 빵으로 변해버렸잖아. 크랑 크랑 크랑. 빵으로 변한 그네 줄이 길게 늘어나 버렸네요. 그럼 이 그네는 못하겠네. 크랑 크랑 크랑. 크롱이 이번엔 미끄럼틀을 타려나 봐요. 이게 뭐야? 왜? 아야야, 크롱! 미끄럼틀을 만지면 어떡해? 그럼... 와, 고기 잘 먹을게! 맛있게 먹어. 크롱은 뭐든지 만지면 빵으로 변하는 게 점점 불편해졌어요. 네, 슈퍼 영웅이 나타났어요. 크랑크랑. 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만지면 어떡해? 다음 장면 궁금했는데. 크롱. 친구들이 썰매를 타러 왔어요. 썰매 절대 손대면 안 돼. 크랑크랑. 이제 셋을 세면 같이 출발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출발! 자, 일어나, 뽀로로. 고마워. 크롱, 너 때문에 뽀로로가 큰일 날 뻔했잖아. 크롱. 뽀로로, 괜찮아? 크롱. 크롱. 일어나. 크롱. 어? 무서운 꿈 꿨어? 크롱은 모든 게 꿈이었다는 걸 알고 안심했어요. 근데 크롱,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빵을 다 먹으면 어떡해? 크랑크랑. 그래도 괜찮아. 빵이 좀 더 있었거든.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크롱, 더 먹어볼래? 크랑크랑. 왜 그래? 빵 좋아하잖아. 더 먹어도 돼. 크롱이 왜 저러지? 빵 먹으라니까! 크롱은 빵을 피해 멀리 도망갔어요. 내 친구 하고 화창한 아침입니다. 얘들아, 잠깐만 좀 모여볼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희 며칠간 공항에서 일을 좀 해줄래? 공항에서요? 혹시 램프버스라고 아니?
공항에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데 손님들을 비행기 앞까지 데려다 주거나 비행기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여객 청사까지 태워다 주는 일을 하는 버스야. 그런데 요즘 비행기를 타는 손님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공항 램프 버스가 부족하대. 그래서 너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우와! 재밌겠다! 탈래요! 탈래요! 잘됐다, 가니! 야, 탈래요! 너 거기 앉혀!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내가 못 잡지 않아! 어? 가니! 혼자 여기서 뭐해? 아, 저기 비행기 보고 있었어. 우와! 비행기는 좋겠다. 왜? 하늘을 날아서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 정말 멋져. 그러게. 공항에 가면 비행기를 만날 수 있겠지? 응.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이 공항에 왔어요. 우와! 진짜 넓다! 너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 저기 봐! 정말 크다! 우와! 멋지다! 가서 인사하자! 이 인사? 지금? 그래! 가자! 얘들아, 같이 가! 도착! 오늘도 고마워, 토잉. 뭘? 이따 봐! 안녕하세요! 어? 너흰... 오늘 램프버스로 일하게 된 고마버스들이에요! 그렇구나. 반가워. 난 카고야. 카고! 어? 문 좀 열어줘! 아, 응. 됐어. 이제 실어줘. 자! 자! 우와! 자동차를 저렇게 많이 태울 수 있다니! 타고 가고! 제 이름은 로기예요! 아, 전 타요구요! 어? 어, 그래? 저는 란이구요! 이 친구는요? 저는 간이라... 로도! 어?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 멀었어? 다 됐어! 다 씻고 나면 얘기해줘. 문을 닫아야 하니까. 자, 끝났어! 고마워. 가고, 다음 차례로 이륙 준비하세요. 갑시다! 저기, 가고! 꼬마 버스들아, 다음에 또 보자. 가고, 이륙을 허가합니다. 얼마나 바쁘다고. 혹시 우리가 자동차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로기! 왜? 내 말이 틀려? 맞아!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보였다고! 아니야! 틀림없이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니... 내가 다시 만나서 얘기해볼게. 비행고도 정상, 안정권 진입. 자동 운항으로 전환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램프버스로 일하게 된 꼬마 버스들이에요. 인사도 못하고 왔네. 미안한걸. 이름이 타요, 로기, 라니. 그리고 저는 간이라고. 간이? 다시 만나면 꼭 인사해야겠어. 가고, 비구름이 예상되니 고도를 높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니가 일찍부터 활주로에 나왔어요. 가고는 아직인가? 어? 저기 가고다!
역시 멋지다. 수고했어, 가고. 저 가고. 어? 가니 램프 버스 일은 힘들지 않니? 네. 그런데 절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친구들은 함께 안 왔니?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역시 그땐 바빠서 그랬던 거야. 어젠 뉴욕에 갔었죠. 오늘은 파리에 갔다 온 거고요. 아니, 그걸 다 어떻게 하니? 전부 외우고 있거든요. 아, 그럼 혹시 에펠탑도 보셨어요? 파리는 수십 번 가봤지만 파리 공항에 도착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화물을 옮길 생각만 하느라고 에펠탑은 볼 생각도 못해봤어. 그럼 높은 데서 아래를 보면 어때요? 엄청 멋지죠? 비행을 할 때에도 안전을 위해서 신경 쓸 게 워낙 많다 보니 하늘 아래는 잘 안 봐서 특별한 기억이 없네. 전 그럼 이만 일하러 가볼게요. 그래. 꼬마 버스 타요. 왠지 가니가 실망한 것 같던데. 카고, 오늘 오후 비행은? 아, 날씨 때문에 미뤄졌어. 잘 됐다. 오랜만에 좀 쉬어. 어? 아니, 너희는 타요, 로기, 라니. 드디어 다시 만났네. 저희를 기억하세요? 그럼. 저번엔 정말 미안했어. 급하게 이륙하느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가니 말대로네. 그런 줄도 모르고. 각오를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도 있는걸. 그런데 가니 못 보셨어요? 가니? 네, 활주로 위에 안개가 짙어서 다들 돌아왔는데 가니만 없어요. 뭐? 가니라면 아까 활주로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안개가 심해서 거기 혼자 있으면 위험할 텐데. 네? 어떡해! 이런, 안 되겠어. 카고! 어디 가? 가고. 언제나 안전하게 화물을 옮길 생각만 하느라고 에펠탑은 볼 생각도 못해봤어. 상상했던 거랑 많이 다르구나. 안개잖아. 여기가 어디지? 앞이 안 보여. 저거 디카조잖아. 빨리 돌아가야겠다. 이쪽은 아닌데. 이쪽도. 어떡해. 길을 잃었나 봐. 저기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어떡해. 가니야. 가니, 괜찮니? 가고! 많이 무서웠지? 안개 때문에 길을 못 찾겠어요. 나만 따라오면 돼. 할 수 있지? 네. 자, 출발! 우와! 저기 봐! 가니! 가고! 대체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아? 카고가 데리고 와줬거든. 정말 고마워요. 뭘. 난 오히려 가니에게 미안했는걸. 네? 사실 난 비행 말고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니의 기대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상관없어요. 뭐? 이제 카고는 제 친구잖아요. 그것도 위험할 때 도와준 진짜 친구. 가니. 가니 친구면 우리랑도 친구인 거 맞죠? 물론이지. 야호! 신나다!
여러분, 저는 지금 파리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저 앞에 에펠탑이 보이네요. 참 아름답죠? 우와! 진짜 에펠탑이야! 타고는 좋겠다. 여기는 제 친구 가니가 알려주었어요. 가니! 니엥이야! 가구! 와! 가니가 알려줬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뭐? 꼬마 버스들의 새 친구 가고는 오늘도 높은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